고생대에서 중생대로 넘어가고 그때 산소 농도가 급격히 낮아졌습니다, 지구에. 그러니까 생명체들이 살아가기가 되게 어려웠어요. 특히 파충류들도 되게 살기 어려웠던 거죠. 그런데 그 중에서 다리가 몸 아래로 수직으로 내려와 가지고 달리면서도 숨을 쉴 수 있는 존재가 생깁니다. 다른 뭐 도마뱀이나 악어 같은 경우 몸이 다리 옆으로 날아오잖아요. 움직일 때 허파가 짓눌려요. 그래서 달리면서 숨을 제대로 못 쉽니다. 사람은 달릴 때도 숨을 잘 쉬잖아. 근데 딱 공룡이 그랬거든요. 달리면서도 숨을 쉬기가 좋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친구들이 되게 우세해져서 커다란 동물이 생겼던 거죠. 그 시절에 마침 세 번째 대멸종, 네 번째 대멸종이 나고 지구의 산소 농도는 급격히 떨어졌는데 하필 거기에 파충류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조건이 맞아서 이게 공룡이 된 거죠. 만약에 그때 당시에 뭐 산소 농도가 아주 높았다 그러면 아마 공룡이란 단계를 뛰어넘었을지도 모릅니다. 개미는 우리가 벌목이라고 부르는 곤충 그룹에 속하거든요. 그러니까 벌, 뭐 말벌, 개미 얘네들이 이제 다 한 집안인데 아마도 지금 있는 벌들을 보면 개미가 말벌에서부터 출발해서 여왕개미와 수개미만 날개를 갖고 있고 일개미는 날개를 잃어버리는 방향으로 진화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원래부터 일개미가 날개가 없었던 건 아닌데 그런 식으로 이제 변화해 간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개미는 말벌이에요. 말벌인데 걸어다니는 말벌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눈은 대략 5억 4천 100만 년 전에 지구에 처음 등장했습니다. 아마 지구 인류사에서 가장 결정적인 순간이었을 거예요. 눈이 있기 전에는 아무도 안 보이니까 바닷속에 입을 아 벌리고 떠다녔겠죠. 누군가 내 입에 들어오면 맛있게 먹고 누군가 입에 들어가면 재수없게 죽는 시대였을 거예요. 눈이 생기고 나니까 어떻게 내가 누구를 쫓아가야 될지 누구부터 도망가야 될지를 알게 되죠. 그리고 다양한 헤엄치는 방법도 생기게 되고 몸과 몸의 모양과 색깔도 다양해졌을 겁니다. 눈이 생겼기 때문에 생명의 다양성은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돼요. 그러니까 5억 4천 100만 년 전에 아주 단순한 눈이 생겼을 때부터 그때는 그냥 방에석 돌덩어리였거든요. 여기 올 때까지는 무수히 많은 시간과 단계를 거쳐야 했죠. 사람의 눈보다 그 연체동물이 있잖아요. 두 종류의 눈이 훨씬 좋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눈은 맹점이라는 게 있어요. 갑오징어 같은 친구들은 그게 없어요. 신경이 뒤에 붙었군요. 우리보다 더 좋은 눈이에요. 누가 신이 만들었다, 한 번에 만들었다면 하나님께서 사람보다 오징어를 더 사랑하셔서 오징어에게 더 완벽한 눈을 주셨을 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복잡한 눈이 한꺼번에 만들었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지냐라고 이제 고민을 하게 되면서 진화를 의심하게 되는데요. 정말 이 인간의 눈이 한순간에 어떻게 툭탁툭탁해서 부속품들이 툭탁탁해서 우리 눈이 만들었다는 것은 진화론자도 절대로 믿을 수가 없는 일이죠.